지난번에 보신 건데요.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갔다 오다가 방어운전이 아주 최고봉. 지방도로인데요. 앞에 차가 어영부영 합니다. 그리고 어머님이, 아예 짜증나게 어머님 뭐라 그러셨어요? 근데 아드님은 짜증 안 나요? GPS가 수신되었습니다. 미쳤나봐, 저 네. 어휴, 좀. 허허. 아드님은 욕도 안 하세요. 아주 성격이 좋으세요. 욕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. 네. 그래도 암 소리 안 하세요, 아드님은. 저기는 커브길이에요. 커브길에서 중앙선 넘어서 우리 기름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것도 왜 저러고. GPS가 여기서 이 순간에 오른쪽으로 확 피합니다. 수신되었습니다. 네. 미쳤나봐, 저. 네, 미쳤죠, 완전히. 완전히 미쳤습니다. 블박차 운전자분께서 커브길에서 천천히 돌았으니까 피할 수 있었죠. 그냥 속도 그냥 냈으면 저는 무조건 되고 정면 충돌이에요. 그 다음날 이 블박차 운전자분이십니다.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8597. 근데 아까 그 중앙선 넘어간 차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요. 피상기라도 켜야 되는데 참.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. 후방용사 모자이크 됐겠지? 돼 있네. 응. 오늘도 어머니랑 같이 계시네. 예, 다시요. 대화 내용 들어보세요. 이 깜짝이야. 예, 아드님은 그냥 가네. 아드님이 참 말씀이 없으세요. 어머님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고요. 어머님도 그래도 욕을 하시든 욕을 안 하시네요. 예, 저 아줌마가 미안한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네. 어제 그 중앙수 침범 문자 똑같네. 도대체 저 아줌마가 뭘 잘못했을까요? 전방영상 보시면은 아줌마가 뭐 잘못했는지, 여기가 어느 경찰서 앞이래요. 논산? 논산인가? 자, 잘 보세요. 어이구. 저 아줌마가 있어. 근데 여기서요, 여기 비상등도 안 보이고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불법 주차된 차로 보여요. 그런데 이때 문을 열어요. 여기 택시가 와요. 이 문을 열고요. 그 순간에 요 사이를 뚫고 나갑니다. 이렇게요. 여기서 이 차를 보면서 휙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. 어이, 깜짝이야. 그냥 가네, 저 이제. 그냥 가. 그 순간에 문 여는 게 보였고, 맞은편 차가 오는데, 거기를 중앙선 물었다 다시 탁! 첫째부터 맞은편 차랑 부딪히잖아요. 진짜 안전운전, 방어운전의 대명사이십니다.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항상 뭔가 나타날 수 있다. 돌발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시기 때문에, 그리고 속도를 안 냈기 때문에,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겁니다. 전날도, 이날도, 평소에 몸에 배인 안전운전 습관이, 첫날은 큰 사고를 피했고요. 두 번째는, 저문 열면 저문 아작이죠. 완전 아작 나는 겁니다, 여기서요. 저 아줌마 여기서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, 문을 이렇게 열면 어쩌라고, 어쩌라고. 예. 제발 이렇게 개념 없는 행동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두르지 마시고 블박차 운전처럼 좀 여유를 갖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를 하시면서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. 속도 빨랐으면요, 이걸 박든가 아니면 저 맞은편에서 오던 이처럼 부딪히, 피하다 보니 이처럼 부딪히죠. 보세요. 보세요. 택시랑 부딪히든가. 둘 중에 하나였어요. 예. 그런데 진짜 사고 없이 잘 피하셨습니다. 좋은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.